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현장 모습 보고 오셨고요. 이어서 수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아, 신박한 커플의 신을 받고 계신 신장식 조객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수요일마다 뵈니까 너무 좋고요. 네. 어제 저희가 국회 운영이 회의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운영이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네, 첫 회의. 첫 회의였습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한 첫 회의였어요. 아, 본회의가 있었구나. 본회의 제외하고 빼고 상임위에서는. 예, 예, 상임위에서는 첫 회의. 본회의에서는 근데 뭐 발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그때는 이제 투표? 본회의 예. 그 의장, 부의장 선출,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11개 상임위원장 11분 선출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뭐 다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발언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어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뭐 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신장식 의원 개인에게는 많은 날 중에 하루입니다. 저는 어떻게 특별한 날을 딱 잡아서 예. 저와 관련된 날을 잘 그래요? 축하하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생일날이 생일을 음력으로 보통 저 부모님이 예. 따지셔서 이렇게 치러 주시는데 예. 생일을 잘 모르세요? 예, 잘 몰라요. 음력이니까 잘 예. 알 수도 없고 대체로 까먹습니다. 남들이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예. 오는데 아 그거는 등본상 생일이라서 아.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갑니다. 예, 여튼 뜨는, 예. 어제는 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 기관이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네. 그다음에 예, 국민권익위원회 세 군데입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 다 문제가 많죠. 특히 네. 대통령실에 워낙 문제가 많아서 모든 길은 모든 비리는 모든 의혹은 용산으로 통한다. 그리고 그 한 분으로 통한다. 두 분 아닌가요? 한 분인가요? 한 분한테 통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한테 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분으로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만사여로? 아, 만사여로. 알겠습니다. 만사여통? 네. 네, 이런 상황이라서 네.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인권위원회 예. 오후에 대통령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겠죠? 인권위원장은 나오시겠네. 예. 인권위원장은 나오시는데 사실 인권위원장님이 송도환 인권위원장님이나 예. 박진 사무총장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충상 김용원 두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두 그렇죠. 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충상 인권위원 같은 경우 상임위원 같은 경우 최근에 차기 인권위원장을 최근도 아니고 전부터 본인 스스로가 차기 인권위원장을 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청문회도 겹치셔야 되거든요. 테스트 배드를 한번 해보시죠. 국회 운영이 나와가지고. 네, 나오셔서. 네. 제가 묻고 싶은 말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장 네. 조사하자. 아. 그러니까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잘 받으면 민정수석도 오고 그 김주현 민정수석 나오셔야 돼요. 자녀 로스쿨 입학하고 김앤장에서 인턴 받았던 거 네네. 관련해서 이게 공지된 인턴 공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아름 들어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공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한번 뒤져봐야 돼. 인턴 어떻게 했는지 조민 뒤지듯 한번 뒤져보죠. 네,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네. 생존자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네, 그런 그래서 밝혀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 대통령실에 그 디올백, 양주, 샤넬 화장품 그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있다고 해요. 이게 네. 보관 창고에 있다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10년인가 15년인가 20년 동안 네. 못 봐요. 그걸 보려면 고등법원에서 일반 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실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그 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가서 좀 상식적으로. 제대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아, 그렇죠. 운영위에서 현장조사 가야죠. 아, 현장조사 가자. 라는 거고요. 예. 법대로 업무 보고나 그 다음에 현안 질의를 해태한다면 대통령실이 현장으로 가자.
가로막나 봅시다. 용산 대통령실 국회의원들을. 야, 그래요. 이제 행동하는 국회, 특히 운영위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지난번에는 뭐 윤재호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네. 회의도 안 열렸습니다. 21대 네. 국회를 보면은. 그런데 네. 이번에는 박찬대 위원장이 있고 네. 또 야당 의원들 어제 면면을 보니까 뭐 전투력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짱짱하죠. 네. 추미애 의원님도 여기 계시고 제 옆에 자리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의장석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님께서 네. 세종대왕 덕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종대왕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이지. 네. 겹방살이 내지는 뭐 박찬대 의원이 찬대 네. 계신 게 한 거 아니냐 전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예, 멀리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멀리 계세요. 예. 저랑 가까우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님의 음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저 끝에 계세요. 어쨌든 같은 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예. 자리 쭉 있고 그 끝에 신장식 예. 천하람 추미애 이렇게 예.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예. 근데 그냥 의자 숫자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앉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뒷번이 된 거고 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천하람 신장식 이렇게 아. 제 옆에는 쫙 비었죠. 그래서 비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가지고 박찬대 예. 그 운영위원장 얼굴이 너무 정면으로 잘 보여.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안 보였을 텐데 네.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호동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은 예. 저는 정말 자충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계속해서 그러면 거부를 한다. 찐윤들은 계속 거부하자. 국회 들어가지 말자. 네, 네. 우리에겐 거부권이 있다. 저들이 그렇죠. 그 뭐 뭘 통과시키든 대통령이 거부하면 된다. 대통령이 예. 거부권을 잘 활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우리에겐 거부권이 있다. 끝까지 버티자. 싸우자. 나가자 싸우자.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분들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들어와야 될 일이 생기죠. 아.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오면 예.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재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수 분 그렇죠. 이 분모를 줄이면 네.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돼요. 그러면 108명을 딸딸 긁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 예.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오직 국회는 네. 용산 방탄용 재의결, 용산 방탄용으로 방탄에 사용되는 재의결 저지 전문 정당. 아. 용산 방탄 전문 정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우스워요. 재의결 네. 때만 본회의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그리고 또 재의결 때만 본회의 들어왔다가 또 나가? 아 그럼 진짜 국민을 정말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탄정당이고 스스로 예. 용산의 힘의 하수인 랩독. 랩독. 랩독은 괜찮고 애완견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아, 랩독이라고 했으면 아마 별일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랩독. 예. 아, 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예.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정말 어떻게 보겠는가? 재의결 막으러만 국회에 들어오는 정당.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21일 열리는 뭐 운영위도 열리지만 법사위에서 네. 입법 청문회를 합니다. 뭐 지금 네. 보니까 김기현 사령관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못 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뭐 다른 사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방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네. 제일 안 좋아요. 방어를 못 하잖아. 방어 못 하죠. 이거는. 일방적으로 민주당하고 이제 국방위원회는 법사위원회는 네. 우리 이제 박은정 그렇죠. 박은정 의원도 있고 타격감 제1고수 박은정 의원이 이제 가서 이제 네.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그렇게들 하세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아무것도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예. 방어하지 못한 채 재의결 저지 전문 정당, 용산 방탄 전문 정당, 그것만 하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잘 판단하세요. 잘 판단하라. 예.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또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받고 있긴 하던데. 네네.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전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뭐 이번 주 말이나 네. 그러니까 일단 목요일 날 어제 기자회견 보면 목요일 2시 보통은 매주 목요일 2시에 본회의가 있는 회기 중에는 네. 매주 목요일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내일 2시에 열리는데 네. 그때까지 협상이
타결이 될 거냐. 그러니까.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원 의장님께서 이제 두 가지 양수 겸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 18대 0으로 가는 거는 국회 운영 관례나 또는 국민들의 뜻, 그래도 180석을 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협상을 해라. 숫자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 근데 저쪽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가 법사위, 예. 과방위, 운영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게 맞다 할 수가 없는 평행선을 네.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 협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협상이 있다라는 있다.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금 뒤에 10시 20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입장 발표하면 잠깐 저희가 뭐 보고 오도록 하고요. 네. 자, 이 원구성 이 어떤 물밑 협상이 있을지 또 어떤 결론이 내일지 계속 지켜보고 자, 지금 보면은 조혁신당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검찰 개혁 그동안 꾸준히 외쳐오셨죠. 네네. 조국 대표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뀌는 이 부분 이게 검찰개혁을 뭐 이 내용을 보면 핵심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또 뭐가 정말 바뀌는 것인지 설명 좀 풀어서 좀 해주십시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는 인권의 보루입니다. 사실은 원래 역할은 인권의 보루. 이거 좀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네, 생소하게 예. 느껴지시죠. 인권의 보루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연어도 주고 일어나, 연어 주고 술 주고 일어나.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먹방 하는 데가 아닌데 거기가 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는 의혹이 앞서고 또 예전에 못된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럴 때 인권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경찰이 경찰이 함부로 수사를 하거나 그렇죠. 수사기관이 함부로 수사를 할 때 경찰 이외 네. 수사기관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저기도 공정거래위원회도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네. 이들이 인권 가이드라인 안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찰하는 역할이 검찰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기소를 해달라고 법정으로 이 사람을 기소해서 피고인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수사기관이 수사기록을 가지고 올라오면 야 이거 너 과하게 사람 괴롭히는 거야 하지마 라고 해서 네.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주는 거죠. 이게 검사의 본연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네. 이게 검사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 역할로 돌아가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초심을 찾을 수 있게. 초심을 찾아라. 예. 초심이라는 게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지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에 맞춰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수사권이라고 하는 거를 왜 그 해방 이후에 검사에게 줬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본 옛날 그 매국노 뭐 친일 네. 부역자 나오면 전부 다 일본 순사 밑에 부역하는 조선인 예. 이게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일본은 군부 국가, 군부 독재 국가이자 경찰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경찰 국가, 일본 순사가 와서 다스렸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너무 비대하고 악질이었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입법 기록을 보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이유는 경찰이 너무 반인권적이었기 때문에 아하. 일본 부역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임시조치로 수사권을 준 거예요. 그렇구나. 이미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예. 회수했어야 돼요. 해방 이후에 1950년대 되면 회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1987 영화를 보면 네. 보세요. 검찰이 언제부터 위세가 좋았냐. 옛날에 그렇게 위세가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네. 1987 영화를 보면 거기서 김초원 당시 그 경찰들이 검사들 조인트를 깝니다. 그러니까요. 좀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영화 보면서. 그러고 나서 1987년 이후에 예. 박철원 씨가 검사 출신인데 노태우 정권의 2인자가 되면서 그제서야 검찰의 위세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대한민국 처음부터 검찰의 위세가 셌던 게 아닙니다. 군인들. 예. 경찰 밑에서 법기술자 노릇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렇구나. 예.
그게 아니라 예. 법기술자도 아니고 예. 저는 검찰에게 명예로운 그 자리 인권의 파수꾼이라는 그 자리로 네. 검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해. 그리고 아. 인권의 보루, 인권의 예. 감시자로서 수사기관이 함부로 수사하는지 그거 제대로 감시하고 감찰하라는 거예요. 어.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또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지금도 특수수사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예. 민간 뭐 일반 사건들이 경찰에서 수사가 적체해가지고 예. 뭐 국민들의 피해는 상관도 없이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이 범죄자들이 생쇼를 한다. 예.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민생사범 네네. 때려잡는 거, 민생사범을 단속하는 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검사들 중에서 또 검찰 수사관들 중에서 나는 수사가 천성이야. 네. 난 수사 없이 못 살아. 나는 밤새도록 수사하는 꿈을 꿔. 이런 분들은 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서 수사하시라고요. 수사하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한다는 겁니다. 공 몰다 보면 골이 넣고 싶은 거예요. 네. 심판 네. 선수를 다 겸직하는. 네.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수사가 하시고 싶으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시면 수사하러 가라고.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만들어 줄 테니까 예. 수사로 가세요. 예, 공소청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되잖아.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또 옛날에 경찰이 비대했던 시절로 네. 경찰 힘이 또 세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추가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예. 해야 됩니다. 예. 횡적으로 나눠야 돼요. 횡적으로 나눈다는 건 뭐냐면 칸막이를 쳐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FBI도 있고 DEA도 있어요. DEA가 뭐냐면 마약 범죄 수사청이에요. DEA라고 예. 시카리오나 아니면은 그 브레이킹 더 웨이브인가? 예. 네. 이런 거 보면 네. 영화 그 마약 다루는 데 보면 거기서는 DEA가 기관총 네. 들고 마약 사범 예.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영역별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수사권을 한 사람이 한 청이 다 갖는 거예요. 다 갖고 다 여러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다 나눠져 있다.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치경찰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경찰은 전부 다 한 군데에 또 모여 있어요. 그렇죠. 수사경찰은 그렇죠. 중앙경찰이에요. 자치경찰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행정경찰, 치안경찰만 한다는 거거든요. 본원적으로 자치경찰의 뜻에 맞춰서 네. 이제 종적으로 횡적으로 수사권도 한 군데 집중되지 않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찰개혁 예. 계획을 청사진을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도 만들었고 지금 네. 박은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에서 그걸 만들고 있어요. 6만 7초면 네. 전체 청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 기대가 좀 되는데 근데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해왔고 뭐 했고 사실은 어느 정도 했는데 다 돌아갔죠. 원복됐죠. 다 뭐 이 등에 뭐 등에 등 안에 삼라만상이 들어있다 네. 그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시행령을 다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럴까 봐. 그래서 네. 이제 시행령 함부로 못 만들게 하는 법도 만들잖아요. 법도 만들. 예. 네. 아, 그리고 등 같은 거 안 네. 하면 돼요. 아, 등 같은 거 안 하고.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왜 등을 했대? 경제하고 예. 뭐 하고 예. 하다가 등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만 남기겠다. 근데 그 등에다가 나머지 넘어갔던 여섯 개를 다 엎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갔는데. 예.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죠. 예.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고 왜냐하면 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 수사권을 근원적으로 박탈해보면 되니까 무슨 등 어떤 범죄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외 없이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예. 그다음에 검찰은 공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네. 기능을 원칙적으로 그 기능만 한다. 예. 이게 그러면 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안을 또 만들고 하겠지만 민주당과의 또 협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좀 잘 될까요? 검찰개혁3법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황운하 의원이 그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 계실 때 철원회 그게 뭐 김용민 그렇죠. 의원이라든지 등등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과 충분히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함께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우리 저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있고요. 여기에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따로 또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우린 선명하고 강하고 속도감 있게 가자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네. 당내를 설득하고 본인들의 지지자들 중에서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같이 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먼저 나가고 민주당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당내를 설득하고 네.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천천히 본진이 움직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근데 뭐 결국에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해서 하나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빠르게 속도전으로 처리해야 속도전으로 된다.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 방송산법 네. 플러스 이제 방통위법 개정안 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저는 됐어요. 소위 넘겨서 이제 법사위처럼 하려고 할 줄 알았더니 법안 소위 안 거치고 그냥 갔어요. 바로 전체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넘어갔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속도를 내고 네. 있는데 네. 그 말하자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절대지켜 MBC 네. 되찾아와 KBS 8월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네, 8월 달에 6월 뭐 8월 말씀을 정도? 하는 거는 네. MBC MBC 예. 방, 예,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진 그다음에 KBS 이사진도 8월 달에 바뀌어요. 그렇군요. KBS도 그렇군요. 예, 다 바뀌어서 이사진이 바뀌고 나면 지금의 네. 이사진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해서 잘라내고 야권 아니, 현재 야권이죠. 현재 야권 추천 이사들을 잘라내고 여권 추천 이사들을 밀어 넣어서 KBS 네. 이사회를 장악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MBC 이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자르려고 했다가 못 자른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10월에 방송을 그만둘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이 2월 달까지 연장이 네, 됐었던 네, 거고. 법원에서 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송산법을 그러니까 방송산법은 방문진법, MBC 그다음에 KBS법, KBS 그다음에 교육방송 EBS법 예. 요 세 군데 예,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 않으면 8월 달에 이미 7월이면 벌써 임명 절차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예. 7월 12일 넘어가면 임명 절차가 방문진 없네요. 이사진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법을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민희 위원장 회의 진행하고 이런 거 보면서 뭐 이준석 의원님 뭐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도 막 직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렇고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고 결국에는 또 거부권 행사. 그래서 108명의 이 결사대가 또 움직일 만한 그 시간이 또 올 텐데. 방탄 전문정 용산 방탄 전문정당이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가 될 텐데. 네. 참 어떻게 될까? 이게 108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빨리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6말 7초에 네. 특히 6월 말 다음 주 지나가면 저는 김홍일 저와 이혜민 의원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방통위원회는 1인 체제가 됩니다. 한 사람이 회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방통위법으로도 네. 한 사람이 회의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 물론 저는 현행 방통위법으로도 두 사람이 회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하다고 생각해요. 위법한 폭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네. 무슨 약에 취한 사람처럼 폭주를 하고 있어요. 오직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건데 네. KBS가 MBC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폭주를 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면 그 폭주 기간차는 일단 멈춘다. 그 멈춰있는 시간이 너무 짧을 수 있지 않냐. 만약 말하자면 아니 나 탄핵 끝까지 다퉈볼랍니다라고 하면 직무정지되고 한 6개월 이상 그렇죠. 헌재 네네. 심판이 나올 때까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은 공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6개월.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동안에 네. 방송산법을 통과시키고 통과된 방송산법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라는 네. 게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과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퇴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김홍일 위원장. 사퇴하면 지난번에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하고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해서 오는 데까지 28일이 걸렸어요. 적어도 28일의 시간을 버는 거죠. 아하. 그동안의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네. 그 법에 따라서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을 28일 일단 버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통과를 시켜줄까요? 물론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임명을 하겠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쉬운 네. 일이 아닐 것이고요. 아. 대통령이 방통위원장감을 또 조폭 잡던 검사를 보낸다? 국민들이 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죠. 예? 조폭 잡던 검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와서 심지어는 이 사람은 이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 내가 교육 을 좀 아는데 왜냐하면 그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분은 수사를 해 방송통신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거나 변호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보냈어요. 네. 진짜 막 집어넣는 막 가는 겁니다. 막.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보낸다? 저는 또 탄핵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탄핵. 왜냐하면 예. 이게 탄핵 중독증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네. 번째 두 번 이동관 김홍일 두 번 도둑질한 건 도둑질이고 세 번째 하는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닙니까? 또 도둑질하면 또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아야죠. 또 탄핵해야 됩니다. 아. 또 그렇게 오면 또 탄핵한다. 그 기간 이제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네. 6개월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네. 한 달이 몇 번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예, 사퇴한다고 예.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내야 되고 그 안에 방송법도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이 전략도 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들어보니까. 아니, 예? 그래 그렇게 해서 네. 재결 일단은 또 막아야 된다. 거부권 나와서 예. 방송법이 그 거부권이 되고 그 용산 방탄 전문 정당, 재결 저지 전문 정당이 국민의힘이 가서 이걸 저지한다. 예. 그럼 또 내야죠. 또 내야 된다. 방송산법 또 내고 그렇죠. 함부로 의결 못 하게 또 탄핵하고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 할 일은 해야 된다. 저쪽도 할 일 하고 있잖아요. 거부권 14번 행사하고. 거기는 왜 거부권 중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네요. 무슨 방탄 중독이야? 아니, 무슨 탄핵 중독이야. 예. 그리고 제가 참. 네, 쭉 봤어요. 네네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이 탄핵소추 관련 참고자료를 네, 저희들이 네. 좀 만들어서 봤는데 탄핵 남발 20대 국회에서요. 국민의힘 전신 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회기마다 제출했어요. 탄핵안. 아, 그래요? 네. 회기마다. 회기마다? 예. 네. 중독됐네. 이 진짜 탄핵 중독은 네. 몇 번을 한 거야? 그 2019년 12월 12일 날 네. 홍남기. 12월 27일 홍남기. 네. 2020년 1월 10일 추미애. 아, 당시. 그 다음에 장관? 2020년 1월 13일 또 홍남기. 반복을 했군요. 그러니까 매번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습관성 탄핵을 했던 사람들은 국민의힘이에요. 홍남기 한 사람을 하나, 둘, 네. 셋, 네 번 탄핵했어요. 네 번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요. 물론 과반이 안 돼서 안 됐지만,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탄핵 소추안 낸 네. 사람들은 그분들이세요. 근데 뭘 우리가 탄핵 역풍 무슨 뭐 습관성 네, 네. 탄핵 중독 그런 얘기를 왜 걱정을 합니까? 홍남기 탄핵안을 2019년 12월 12일부터 네. 1월 13일까지 한 달간 네 번 냈어요. 네 번. 아, 이거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네. 자, 이걸 제대로 체크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네.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권이 뭘 하고 뭘 했던 그런 것들은 잘 안 알려지고 보도가 잘 안 되고 야권에 있어서는 좀 가혹할인 만큼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이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 나가서 뭐 애완견 이 발언을 했다가 국민의힘에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 오세훈, 한동훈 등등에서 뭐 나경원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이 다 나서 가지고 물어뜯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외병권에 대해서 논평 좀 한번 해 보시라 그래요. 아. 그 거긴 입국자타고 있으면서 그 당대표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또 그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투표율 높은 분들에 대한 호소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런 것 같다. 저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되는 부분들은 보세요. 정권이 행정권력 휘둘려서 방송국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 김어준 뉴스공장 신장식 신장개업, 네.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당시 PD들을 자체 징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폐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하는 방법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예.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시영 공직기관 비서관이 검증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 한겨레 기자가 상임위원회 전원회의하면 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하면 방청이 허락돼 있기 때문에 가서 그걸 일일이 다 취재를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훌륭한 취재 태도. 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예? 삿대질하면서 이런 기레기들, 인권 장사치들 이렇게 삿대질했어요. 왜 여기에 대한 기사가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기자협회나 PD협회나 어디든 네. 언론 관련 단체들이 김용원 당장 물러나라고 얘기 안 해요? 거기서 기사 쓰는 그 기자는 한겨레신문 기자는 네. 김용원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막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기사를 찍어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애완견이라는 것은 랩독이나 뭐나 해서 뭐 대체로 워치독, 랩독, 뭐 가드독 등등등 네. 해서 희한하게 기자들과 언론을 개 비유하는 비유가 워낙 많아요. 네, 해외 이제 서구 사회에서. 네, 워낙 많아요. 예. 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언론이 역할이 워치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 랩독이 되어 권력의 랩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그 한겨레 신문 기자들과 그날 그 국가인권회를 그 취재하던 기자들은. 네. 김용환한테 대놓고 이 기레기들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기자들의 인권은 왜 우리 언론이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혹시 바이든 날리면은 겁이 나고 네. 김용원이 말한 기레기는 참을만 하고 이재명의 애완견에만 분기탱천하는 것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하나 따져보고. 같은 선생님 놓고 보면은 예. 아니, 왜 물론 그랬을까?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지키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는 기자분들의 저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없었으면 지금 소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그렇지. 어떻게 휘어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 지금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그렇네요.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리고 함께 싸우고 싶고 함께 연대하고 싶어요. 저도 피해를 입은 이 정권에 피해를 입은 그렇지. 언론에서 한때 종사했던 당사자로서 싸우고 네, 싶어요. 네. 그런데 시민들과 언론이 같이 굳건하게 흔쾌히 어깨를 겪고 싸우려면 서로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 언론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선택적인 분노를 하느냐 여기에 네. 대해서 또 우리 국민의 시청자분들이 또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안에 있어서. 아니 비유에 예. 분기탱천해서 분기탱천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손가락질당한 그 기자의 인권과 취재권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에 대해서 직접 손가락질하면서 그랬다고요. 아하. 비유에 분노하는 것보다 예. 그 표현에 그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거에 분노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기레기라고 거 얼마나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 기자에 대해서 그분의 인권, 그분의 취재권을 보호를 해줘야 그게 앞뒤가 맞는데 앞뒤가 맞는 얘기고 예. 그게 최소한의 의리와 같은 업계 상도의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언론 종사자들 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곱씹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오늘 그러네요. 이 신장식 의원님 오시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너무나 아쉬운데 자 그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 종결 처분 네. 여기에 대해 정무위 차원에서 청문회 수지한다고 하는데 네, 자 이 전에 추경 원내대표가 원구성 예, 얘기를 하니까 오시죠. 한번 듣고 오시죠. 예. 오늘은 아침에 비대위 그리고 원내 대책회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잠시 이런 백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6월 10일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때 마지막 협상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장이 일당인 야당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이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일단은 민주당 의사를 존중할 테니 법사위원장은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대화 과정을 거쳤고 저희들이 이 수정 대안을 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그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강탈해 가듯이 했으면은 운영위는 역대 우리 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서 운영위라도 우리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 운영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특히 중진 의원님들 중심으로 그런 타협안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에 듣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다수는 그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안합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1년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하겠다. 즉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맞자 하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합니다.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까지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공개 최후의 제안 같은데. 아니요, 또 있을 거예요.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법사위 운영이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몰렸다. 아, 몰렸다. 그러니까 몰렸다. 제가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재의결 전문 정당, 재의결 때만 본회의 들어가는 정당 이렇게 가는 건 자기들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상임위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하는데 이 정도를 저는 첫 번째 네. 그 용산에서 받아들인 아닌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체크해봐야 된다. 네네. 법사위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지금 최혜병 특검법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법사위 1년 동안 사실은 현재의 속도로 보자면 법사위에서 1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그렇다면 그럼 법사위 1년을 그냥 용산에서 인정을 했느냐. 아하. 만약 인정을 했다면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과 그렇죠? 세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예, 그걸 믿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1년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사위 1년 동안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어도 네. 우리 자기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용산 대통령 만약 용산이 허락을 했다면 네, 네. 허락을 했는지도 허락을 용산이랑 허락을 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허락을 했다면 네. 거부권으로 대응하겠다. 아. 1년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그런 태도로 예. 국민들이 1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 그 버티기 전략, 그 꼼수를 국민들이 놔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 꼼수가 아니라 배째라 전략이죠. 배째라 전략. 뭐 꼼수가 아니에요. 네.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네. 화를 부르는 선택일 것이다. 만약 용산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 그래요. 이거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아. 이것만 갖고 딸랑 받아들이진 않겠죠. 받아들이더라도 네. 다른 부분들을 뭐, 같이 엮어서 뭐 특검을 다 받는 걸로 거부권 행사를 말라 뭐 이렇게 하다든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부 다 연동돼 있죠. 지금 현재 최혜병 특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 1년 1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앞으로 1년 동안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 이럴 수 있는 최소한 거죠? 최소한 네, 그 얘기는 해야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예. 물 밑에서 또 공개적으로 나올 거다. 아하. 이런 생각이고요. 솔직히 의사 그 우리가 그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몇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재벌 개혁할 것도 많고 정무위에서 다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아니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네. 보훈부도 그렇고 다뤄야 될 게 많아요. 아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장을 하신다면 전체 뭐 협치 뭐 이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개혁 입법을 하는 것에는 제대로 안 돼.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 18대 0이면 더 좋겠다. 사실 상임위원회를 생각하면 그렇죠. 일하는 국회를 생각하면 정말 일하는 그렇게 국회를 생각하면 좋다. 예. 그래요. 이 제안이 왔습니다. 추경원 대표 제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댓글로 좀 달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신장식 의원과 현장까지 함께 섞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예. 저희들이 7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합니다. 전체 당원대회죠. 7월 20일. 우린 대의원이 없으니까 네. 전체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전체 당원대회입니다. 당원대, 예. 주권당원이 되어주시고요. 당원 지금 주말마다 지방에 내려가서 네. 가두에서 조국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 의원들이 또 지역위원장 그 광역시도당 위원장들이 함께 네. 당원 배갑 캠페인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촉구 캠페인 서명운동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당하신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주권당원이 돼서 이번에 네. 당대표 최고위원 재선으로 한번 뽑으시고요. 아. 그다음에 많은 청취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쇄빙선에 같이 탑승하셔서 이 험난한 이 벽을 같이 네. 함께 뚫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주권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수요일에도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